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를 이렇게 풀어라. 여러분들이 이제 4주 푸는데 공부를 6년 했네, 7년 했는데 4주가 잘 안 풀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4주는 논리보다는 심리성이고 논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꾸 4주는 현실 세계를 풀기 위해서 논리가 나온 거지 자꾸 현실적으로 끌고 가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재성하면은 그냥 재성 안 돼요. 정제는 뭐 아내고 그죠? 시어머니고 작은 돈이고 이 정도밖에 안다 그지? 그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정제가 과연 사인하고 뭐가 있을까를 봐야 돼. 에? 그냥 정제 가지고 외우지 말고 사회 나가서 딱 봤는데 저기 저 설렁탕 집이 있다. 간판은 뭐고 그 집 안에 가게는 뭐고 이게 자꾸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정제를 가지고 외우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금년이 기회년인데 사주 원판을 풀어서 기회로 가면 힘들어서 못 써요. 그냥 기회부터 딱 먼저 갖고 어? 딱 가지고 기가 오면 천간에 갑은 이렇게 합을 할 것이다. 천간에 갑까지 나면 갑쪽에 이제 뚱딴 갑이란 놈이 이제 기하고 합을 하니까 천간에서 이게 이 내 DNA가 내 역할을 하고 딴 놈하고 합해버리죠. 그죠? 갑은 문제 될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기하고 개수가 있으면 이 개는 통화 그걸 해가지고 휘청 거릴 것이다. 그지? 이렇게 딱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기는 움직일 것이다. 그지? 기가 뭐. 해가 오면은 말 맞잖아. 해는 해묘미를 도니까 사유축 글자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딱 봐두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간에 갑이 있으면 생길 것이다. 그지? 의리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미리 계산을 다 해둔 다음에 원판을 봐야 되는데 원판을 가지고 이리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역학인데 역학. 어? 내가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 입장 가서 생각해야 돼. 내 입장 갖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똑같아. 역학은 이쪽 갖고 이걸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만 갖고 이렇게 보는 이런 훈련만 했단 말이야. 그래 이런 훈련을 접어버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해묘미가 새로 시작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운론에서 할 겁니다. 세운론 할 것이고 사주풀이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사주를 가지고 와서 올려서도 풀고 여러분들이 올리면 그 사주를 가지고 또 푼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칙은 사주를 내가 다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는 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보다 즉석에서 올려서 풀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서 그 사주도 이렇게 푼다는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준비를 해온 사주가 하나 있는데 사주는 어떻게 푸냐는 것을 갖다 이제 하려고 이제 사주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사주를 푸는 데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운 업부는 업부. 이거는 일간의 강약을 뽑아서, 그죠? 일간의 강약을 뽑아서, 일간이 강하면 힘을 빼주고, 식재관을 쓰고, 일간이 약하면 인비를 쓴다. 이런 단순 이분법 논리야. 틀린 건 아니에요. 강하면 빼주고, 약하면 넣어준다. 오행의 균형을 본다. 업부에서는 이제 조부가 들어간대, 조부. 조는요, 여러분이 오미월하고 자축을 너무 더우냐, 너무 차냐만 보는 게 쉽습니다. 더우냐, 차냐, 봄 아니까. 좋은데, 이게 아니고, 봄과 가을도 조를 반드시 봐야 돼요. 봄은 임묘월생이고, 임묘월생. 신유월생이야. 이건 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봄은 습하고 가을은 건조해. 가을 사주가 화기가 있고 수기가 없으면 조우에 딱 분량이 걸리는 건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봄 사주에
그냥 사주를 봐도 하는 봄 사주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 습하죠? 봄은 습하면은 조우에 걸린 거야. 조우부터 해결해. 조우는 생존의 문제다. 조우부터 해결해야 돼. 물에 빠진 놈 건져놓고 봐야지. 그다음에 보따리 내놓고 그때 이제 업불 보는 거야. 조우는 우선 생존의 문제지. 조우가 저거 맞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부로는 억부로를 보는데 억부가 전부가 억부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보시면 돼. 억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억부론으로 다 푼단 말이야. 억부를 봐서 용신을 뽑아가지고 그죠? 이거 가지고는 사주를 다 풀 수가 없다. 옛날에 조선 전기 옛날에 삶 자체가 심플할 때는요. 그다음에 그때는 오직 관을 쓰는 거 관리가 되는 게 지상 목표잖아. 장사꾼이나 재기 장인 다 중하인이잖아요. 관이 최우선 되는 그런 사주 학설이란 말이에요. 그땐 벼슬길이 최고니까. 지금 벼슬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죠. 에이, 둘 다 좋다 그래야지. 욕심도 없구만. 둘 다 좋은데, 거기서 구분하라면 난 제가 더 좋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한숨이지. 에? 그렇죠? 네. 남편이 좋아? 돈이 좋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요. 이건 이제 역하게 봐도 하는데, 봄은요, 봄은 산소성 대기야, 산소성 대기. 대기가 산소가, 물론 산소와 질소가 1:4로 있지만, 우리 역학이나 한의학에서는 봄에는 산소가 많다는 거야. 많아야 나무가 자랄, 나무가 산소가 자라면서 많이 뿜어내겠지, 그죠? 산소성 대기고, 여름보다? 여름 물이 많으니까 수소성 대기고. 가을이 질소성 대기야, 질소성. 그래서 가을이 노을이 굉장히 딴 때보다도 빨갛죠? 왜 가을이 왜 빨개야 되는데, 노을이? 물론 지구의 좌표와 태양의 좌표에 변동이 있지만 질소성 대기고 겨울은 염소성이 염소성. 그래서 내가 전에 기상학 박사가 나한테 한 몇 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검토나니까 과학적으로는 틀린 게 없을 거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만 조금 다를 것이라고 난 봅니다. 이게 좋잖아. 산소 같은 여자, 그죠? 산소 같은 피부. 산소라는 게 왜 좋냐면 우리가 피가 우리가 간에서 피를 이제 허파가 아니고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 우심방에서 우심소 가서 근데 폐로 보냅니다. 그죠? 폐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가스 교환한다. 그래서 산소를 왕창 받은 피가 되는데 빨갛게 동맥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옆 심장 좌심방에서 좌심질에서 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피는 굉장히 맑아지는 거야. 그죠? 폐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럼 산소 같은 여자는 뭐요? 피에 산소가 많은 사람이잖아. 산소 같은 여자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설명한 건 뭐냐면 봄 가을에도 4월생하고 해월생은 거의 조에서 빠져요. 90%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죠? 4월생과 사와 해는 사는 육양이잖아요. 육양이고 해는 유금이에요. 이게 극양이고 극양 극음이기 때문에 극함은 반전되죠. 잘 변해. 이거 산은 사유축으로 잘 변하고요. 해매미로 잘 변해. 주변에 산은 주변에 불이 많으면 그때 불 역할을 하지 불이 많지 않은 불 역할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억부를 해서 내가 조우에서 봄과 가을, 봄의 습한 사주와 가을의 조한 사주도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여름, 겨울, 이거 보면 여름, 겨울은 거저 먹어. 근데 두 번째는 말 맞더라, 물상론. 물상론을 본다, 물상론. 물상을 보는데, 물상은 이제 이
그냥은 말이 안 되고 사주를 놓고 푼다. 그죠? 사주 놓고 푸면 신물상론이고, 세 번째는 이 물상으로도 안 풀리는 사주가 많습니다. 물상으로만 풀리면 좋은데 물상도 맥히는 게 나와. 세제는 사주의 구조론, 구조론. 이게 DNA인데서 DNA론인데 DNA. 사주가 DNA, 나한테 주어진 DNA예요. 사주가. 나는 그렇게 주어졌어.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 DNA야. 그 안졸리나 졸리온가 걔가 DNA를 검사해서 미리 암이 올 거라고 수술했잖아요. 사주로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실력이 안 되잖아. 실력이.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동료들이 다 지가 도사라는데 나 도사 못 봤어. 진짜 역학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 못 봤어. 논리 정연하게. 아시겠죠? 아니 뭐 서울 의사들도 서울대학교 박사도 뭐 기가 막히게 다 잘나는 사람 없잖아. 암수술해 죽이는 사람도 많고 살리는 사람도 살은 사람만 테레비 나와서 박사님 고맙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와요? 산 사람만 오지 죽은 사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은 저기서 너 올라오기만 해봐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올라오기만 해봐. 그래서 구조론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사주를 여러분이 논리나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생각하시고 사회 현실을 풀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게 다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에? 요리하기 위해서 만든 레시피일 뿐이야. 책. 직접 요리하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든 공무원하든 선생님을 하든 군인을 하든 그죠? 성직자를 하든 철학관을 하든 아니면 설렁탕 각종 식당 장사 다 있잖아. 여기에 계속 들어가면 답이 나와. 근데 여기 안 들어가고 자꾸 논리에만 집착을 하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사주를 하나 올립니다. 봅시다. 이 사주는 지금 내가 사주를 올리는데 아는 사람 남의 사주를 올리기가 좀 불편해 지금 초상권 침해 때문에 막 올릴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사주는 여러분 허락하여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옛날 책에서 뺏긴 거야. 어? 내가 본 사람 사주도 올릴 수가 있는데 초상권이 좀 어떻게 될까? 지금 관상책은요. 관상책에 사진이 싹 없어졌어요. 출판을 안 해줘 초상권 때문에. 근데 역학은 뭐 신경 잘 안 써. 사주 똑같이 올려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검증한 사주를 올려도 되고 사주를 어떻게 그 사람을 검증했겠어. 내가 부토적 몇십 년 같이 봤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어? 그 당시 그 순간만 아는 거지 내가 평생을 그 사람 따른 어떤 내가 말이야 사주 뭐 2만 명을 다 봤 무슨 재주로 봐? 그런 뻥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2만일 살아. 60년이 2만일이야. 2만일. 60년이 2만일이야. 60년이. 내가 봤는데 봐야 그 사람 뭐 계속 쫓아다니면 바뀌었어? 이 인사는요. 검증이 안 되는 거야. 검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으로 잡는 겁니다. 검증. 그러니까 심리학도요. 심리학도 검증이 안 돼요. 같이 죽으니까. 가장 검증이 안 되는 학문이 인간관계. 내가 같이 내가 한 500년 살면서 한 인간 60년 시야 5대를 좀 봐왔으면 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주 심리학하고 명리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를 하나 올릴게요. 이 사람은 갑자년에 지금 1984년생이 아니고 갑자년이 1984년을 딱 외워두세요. 1984년이 하원갑자 시작하는 해 아시죠? 하원갑자,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60년씩 돌아간다. 60년씩 하원갑자 시작한 게 1980년. 그래서 그 누구야 이름을 잊어버렸네. 서양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제목이 1984년이야. 그럼 이제 역학 공부를 했나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양 공부 동양 공부 한 거야. 한 겁니다. 갑자면 무슨 띠다? 쥐띠다 그죠? 쥐띠. 갑자에 을에다 그래. 그다음에 병신이다. 그다음에 무술생이다.
이렇게 나는 사주가 주어졌다. 난 이렇게 DNA가 형성됐다. 전생에 내 업보가 이렇게 던져졌다. 난 이렇게 살게끔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사주라는 것은 부귀영화도 되지만 수요장단, 그죠?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 안 주어진 것은 나한테 인연은 별로 없는 거야. 공만 같은 것도 인연이 별로 없는 거야.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자론이나 무자론. 사주에 없는 글자 인연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없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갈고 차죠. 근데 손님한테 상담을 할 때, 인연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그것만 무지하게 찾는다 그래. 없는 거 찾죠. 어? 괜히 찾는데 없는 거는 찾아봐야 성공 못함. 응? 아시겠죠? 인연 없으니까. 그러면 내생에 나타나겠죠. 금생에 막 찾아다니면 내생에 그 빛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공망도, 공망. 공망은 깨진 독이야, 공망이야, 깨진 독. 깨진 독에 물 보면 찬다, 안 찬다? 닮아야 놀라서 깨진 독이 물 어떻게 벗죠? 독을 연못에 던지면 꽉 차대. 하여튼 작가들이 머리가 좋아. 작가들이 역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공망은 깨진 독에 물 붓기니까 내가 무진 노력해서 해도 성공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죠? 이 무자론의 공망. 원진이라는 것도 원진. 원진도요,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게 원진이세요. 안 되는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관이 원진이야. 고시 공부를 10번 떨어져도 계속 해. 예? 정관이 원진 먹은 거야, 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 사장이 한 번 되면 맨날 부사장으로 끝나는 사람 있어. 사장 안 돼. 그것도 원진으로. 원진은, 성공을 못하는 거야. 완성. 공망, 원진, 무자는 대강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근데 이러면 굉장히 개인은 갈구하죠. 논리는 이렇지만 심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하고 따지자면 맞아요. 그렇지. 원논리대로 이 사람은 그거 안 따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에이 엉터리 무슨 얘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길을 쓰고 밤낮으로 그만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는 논리보다 심리 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현실 바깥으로 나가라. 논리만 갖지 말고. 논리만 가지면 진짜 열심히 해서 바보가 돼, 바보. 가성비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다, 병화일간이고,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그것인가. 목이 갑목과 을목 두 개가 있고, 화는 병화 하나 있고, 토는 무술도 두 개 있고, 금은 여기 하나 있고, 수는 이게 두 개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억부로는요, 억부로는. 억부는 일간을 가지고, 일간. 일간 병화를 가지고. 그죠? 병화의 강약을 뽑는 게 억부론이잖아. 그러면 첫째 월지를 본다, 일지를 본다, 시지를 본다는 옛날 학설이고 세력을 본다, 전체를 본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억부로는 이게 화면은 목하고 화는 내 편이요. 화면 이게 내 편이고 이건 내 힘 빼는 거야. 화생터 힘 빼고 화극금. 화극금은 금이 재죠. 돈 벌라고 하면 힘 빠져. 돈 벌라고 그러는 거죠. 수도 힘 빼는 거. 이 세 개의 식재관은 힘을 빼는 거고 인비, 엄마하고 내 형제는 힘을 도와. 이렇게 딱 이분법이야. 그렇죠? 그럼 이 사주는 월지가 수자로. 그러면 월지가 신령했다, 신령. 이뤘다. 일지도 실지했다. 세력도 목화대 토금이니까 3대 5다, 그지? 3대 5잖아, 3대 5. 이게 3대 5잖아. 세력도 잃었다. 다 잃었다, 그지? 세 개 다 잃었으면 상당히 신약하다, 그죠? 억부론. 상당히 신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합충이 걸리잖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합충으로 가감을 하시면 되는데 합충 미리 보시면 안 돼. 신자 합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인의 한목 하면 안 되고 일단 이걸 먼저 뽑은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인이다. 인이면 실력을 했는데 인 때문에 인의 한목이 될 소지도 있잖아요. 이거 꼭 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서 X에서 세모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 정확하게 무슨 요새 옛날 다른 데 보니까 뭐 월지는 20점이고 뭐 연지는 10점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대강 하시는 거야, 대강. 그러니까 이거 강약을 꼭 뽑아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강하냐 약하냐 용신이 뭐냐고 맨날 물어보더라고. 일간의 강약은요, 돈 있으면 강해지고 없으면 약해져요. 간단한 거야. 사주가 전혀 관계없어. 어? 아시겠죠? 어? 돈 있으면 강해집니다. 돈이 피야, 피. 돈이 없으면 피가 떨어져. 피가 없는 거야. 피가 안 돌아. 재 이꼬르 혈. 이렇게 하시면 돼. 재 이꼬르 혈. 아시겠죠? 피 한 방울 돈 하나야. 돈이 없으면 피가 안 돌아가 있어. 내 생활이 안 돌아간다니까. 혈액이 없어가지고.